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고 주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아카데미 창세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역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창세기하고 신명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사무엘 한가 그것도 했고 예, 오늘은 역대상 우리가 성경을 주제별로 배울 수도 있고 장별로 배울 수도 있고 한데 권별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배울 때 특별히 교회에서 배워 가르쳐지는 모든 것은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집에서 묵상하고 복습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오래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배우는 것이 있을 때는 항상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계속 참석하는 거기에는 그건 성령께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거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내용은 듣고 다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때는 다 기억이 나죠? 그죠? 말씀드린 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 안 나요? 손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간절하게 들으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역대상 이걸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대상 보면 내용이 아주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배워보면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아마 에스라, 성경의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직후에 에스라가 아마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할 때 물론 자기 어떤 임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기록이 된 겁니다. 성령께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에스라가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1페이지고 3번에 목적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은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번역했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폐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역대기를 읽게 함으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제 그것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읽어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이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제 왕조 중심으로 어느 왕이 등장하고 어느 왕이 또 이제 왕위가 어떻게 교체가 되는지를 쭉 얘기를 하면서 정치사 중심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고 신앙생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강조점이 정치 생활 정치적인 것 중심이고 역대기는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은 읽어보면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를 역대기를 이해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1장부터 한 10장까지는 이제 족보가 나와 있다는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다. 그게 두 번째 강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윗이 아주 확실하게 준비하는 이제 그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로 내려가면은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으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때 나라가 흥하고 이제 그것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흐트러지고 심판받는지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상하는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폐망했다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사는 길이다.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면은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그것을 여러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역대기 중심으로 해서 좀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 앞부분에는 족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다윗 중심으로 그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 이제 그래서 통일왕국 이룰 때 같이 합력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는 이제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역대기는 또 상은 또 좀 내용이 쉬운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쉬운 걸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명기도 좀 쉬웠고요. 사무엘하도 좀 쉬웠고 여기 역대기도 좀 제가 쉬운 부분을 택하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준비하기도 복잡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좀 수월하니까 또 우리가 또 교훈받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족보에서 얻은 교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대기에 이제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에서 얻은 교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역대상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 문장 읽어보면 되게 어렵죠. 저도 이거 읽을 때 참 말이 어려워가지고요. 이래 읽어보고 저래 읽어보고 해서 고심고심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속에 역대기 그 족보를 이해하는 키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자기 아버지 처부하고 장물 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러니까 원래 르우벤이 장자인데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그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요셉의 자손이 요셉이 장자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되잖아요. 원래 장자는 몫을 두 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가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이 주어서 이스라엘 두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르우벤이 장자니까 족보에 기록할 때는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나올 것이 아니라 창세기 여기 역대기 나온 대로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나오거든요. 그 역대기 2장에 보면은 2장 3절에 유다부터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서 제일 앞에 족보를 기록할 때는 장자부터 기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째서 유다지파부터 기록했는지를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르우벤이 장자니까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부터 쭉 기록을 해나가야 되는데 르우벤 지파가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 후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르우벤 지파가 제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뒤에 나오느냐? 그 이유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장자 명분 빼앗겼으니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자가 요셉이 됐으면은 요셉 지파가 또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 지파도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5장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러면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으면 요셉 자손을 제일 먼저 앞에 세워야 되는데, 앞장 세워 족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족보에는 장자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는 메시아가 나오는 그것을 제일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니까 족보 기록할 때는 유다를 제일 앞서 기록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유다 지파를 앞세웠다고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여전히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니까 원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앞에 안 세운 이유는 일단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장자 명분은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그럼 요셉을 앞에 세우면 좋은데 요셉도 앞에 안 세운 이유는 주권자가 나기 때문에 앞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권자가 나니까 제일 중요한 지파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장자 명분을 유답해 주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준다, 그 말입니다. 자손에게. 그래서 여기에 역대 기록할 때 왜 유다 지파부터 앞에 나오는 줄 아느냐? 그걸 혹시 오해할까봐 여기에 설명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 배열을 할 때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족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도 메시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 통해 오시기 때문에 유다를 제일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고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해서 장자 명분을 빼앗겼다.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은, 성경에 나온 대로 르우벤은 물의 끓음 같았다. 영어로 unstable입니다. 이게 안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물이 항상 끓는 것처럼요, 항상 정욕이 불타오르고 육신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심상에도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없고 이 마귀에게 충동받아가지고 충동적으로 생각 없이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새 그 르우벤은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육신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 없이 그렇게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아비의 침상까지 올라가지고 범죄한 겁니다. 요셉은 창세기 49장에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같이 연약하고 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10명 형들에 비하면 요셉은 너무 연약한 가지 같은 사람이지만은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붙는 쪽으로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큰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의 배열은 이제 이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역대기를 쭉 기록하면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봅시다.
저도 처음에 역대기 읽을 때는요, 아이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읽는 게 막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족보 쫙 기록하는 속에다가 그 사이사이에다가 중요한 교훈을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 정성 들이고 읽는 사람만 거기서 하나씩 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정성 안 기울으면 그렇게 해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는 속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9절부터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에서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서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족보 속에 야베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서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들도 물론 존귀한 자지만은 형제보다 훨씬 존귀했다. 형제보다 존귀했다는 겁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서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 야베서를 낳는데 아주 큰 진통과 큰 고통을 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베서를 키우는 속에서도 아주 크게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베서가 됐는데 그 야베서가 특별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야베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서는 여기 말한 대로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하사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형제들을 보다가 자기 형제들을 보다가 더 큰 환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심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서는 인생의 슬픔과 환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그 슬픔, 환란을 겪고 큰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지만은 그 환란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서는 그 자신의 환란, 근심, 그 자기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 정말 어떤 환란과 역경 이런 것도 능히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베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기가 얻은 복을 자기 혼자 갖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더 큰 복을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복이 너무 좋은 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나오잖아요.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더 아는 사람은 주님 축복을 더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를 더 받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더 큰 갈망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됩니다. 야베서는 기도했습니다. 야베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도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미 복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더 복을 주시고 또 복뿐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말이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야베에서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너무 귀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는 그 복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진보하는 신앙, 발전하는 신앙, 이타적인 신앙, 하나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아니라 발전적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서가 정말 큰 고통 겪은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기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주의 손이 도우사,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 복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은 달란트가 적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도와준다면은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야베서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까 됐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집안이 구원받는 복까지 얻어야 되잖아요. 내 집안 식구가 구원받았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을 봐야 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복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발전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말대로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이 내게 복을 주셨지만은 주님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우리도 야베서와 똑같이 하나님 내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으니까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이 젊은 시절에 준비할 것을 근실하게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아마 어떤 사람은 학비 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청년 시절에 너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것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아주 간절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축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사람 도와주는 도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복,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의 복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또 엉뚱한 사람도 있어요. 그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7장에 그 에브라임, 그 위대한 에브라임의 그 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7장 20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오,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엘라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오, 그 아들은 사바시오,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에셀과 엘르앗은 가드 사람의 남의 짐승 뺏으려고 하다가 목숨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아주 너무 슬퍼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 야베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지경 넓혀지는 그런 축복을 구했는데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남의 짐승 뺏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 봐요. 여기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진짜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죽음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다가 죽임당한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고 이것은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 목숨을 걸 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떤 학자들은 요상한 벌레 연구하는데 평생 다 보내거든요. 죽음 건너와서 너 뭐하다 왔냐? 예, 저는 요상한 벌레 연구하다 왔습니다. 제가 바둑 드는 사람 보면요, 가끔이잖아요. 바둑 엄청 잘 드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죽음 건너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예, 바둑판에 앉아서 바둑 두다 왔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요, 그럼 바둑 둬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뭐 유익한 데 활용한다든지 영혼을 건지고 사용하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또 짐승 뺏어가 죽는 거 봐. 여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서 같은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판 거 봐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판거 봐요. 그거 얼마를 이성 사람이고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그 위치를 버리고 간 거 봐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타락된 본성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 중요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 자의 영화는 힘입니다. 이 젊은 시절의 힘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둬요. 그래서 바람을 심는 사람은 광풍을 거두도록 되어 있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을 거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작은 걸 심었는데 광풍이라는 아주 큰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고 씨를 뿌렸는데 큰 단을 거두는 거예요. 축복,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되 아주 몇 배나 확정돼서 거두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놓으면은 나중에 그것이 큰 결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 전도할 때도 씨 뿌리는 겁니다. 말씀 전할 때 씨 뿌리는 건데 당장은 결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이 영향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좋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여기에 짐승 빼앗고자 해서 목숨 빼앗기는 거 봐요. 이 세상에 천한 것 때문에 목숨 빼앗기는 이것은요, 이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의 그림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의 아들하고 야베스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대중인생에 나와 있습니다. 대중인생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요. 요단강 서쪽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르우벤 그리고 르우벤하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요. 요단강 동편이 살기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기업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가축대가 많으니까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여기 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냐 얻고 싶으면 얻으라고 좀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은 강이 끼어 있으니까 저게 침입을 받으면은 일단 그래도 유리한 거예요. 강을 넘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세상과 가까이 있고 저기에 침입받기를 쉽기 때문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은 훨씬 불리했습니다. 강 너머에 있는 사람은 유리했는데 강을 넘지 못하고 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먼저 기어보던 사람은 처음에는 이득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일 먼저 망했어요. 제일 먼저. 왜?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요단강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시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은 서편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요단강 동편은 일단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그 역대상 5장 봐봐요. 5장 18절. 18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의 나라가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만 4천 760이니라.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두 옷임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피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는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저희가 거열조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숨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수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강대한 대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하고 구별 안 되어 있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일단 구별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보면 사흘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흘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일단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흘길을 가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3장 봐봐요. 출애굽기 3장 3장 18절 보세요. 3장 18절 찾으셨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 이게 사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 5장 보세요. 5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그래 나오죠. 출애굽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7절.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 사흘길쯤에 나와요. 사흘길. 이 사흘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양의 피를 통과하고 다음에 홍해바다 통과하면은 사흘길인 겁니다. 홍해바다 통과하는 까지 사흘길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흘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통과할 때 뭐가 있냐면 양의 피가 있고 홍해바다 통과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고 침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사흘길쯤 떨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 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애굽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희생을 지키는 예들이 있는 것은 3일 길을 들어가서 절기와 희생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을 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사흘길 가서 광야에 들어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흘길이냐 하면은 사흘길에 들어서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서 구별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기가 어렵고 짐 신앙의 진보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흘길이라는 거죠. 제가 일단 사흘길 떨어지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기 때문에 침례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흘길 들어서면은 광야이기 때문에 육신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구별되면은 육신은 싫어하고 육신은 세상 갈라는 그런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은 육신은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한없이 기뻐하는 길. 그래서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되면은 영혼은 뛸 듯이 기뻐하는데 육신은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흘길 뛰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르우벤 지파들은 르우벤하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기를 고집함으로써 그래도 거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지할 때는 도와주셨거든요. 그렇지만은 격기로 갈 때는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별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별을. 그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역대상에는 또 한 가지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교훈 속에 이 레위지파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것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아주 성심성의껏 하는 것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봅시다. 역대상 9장 봅시다. 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그리고 18절에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종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그리고 24절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대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조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리고 31절에 고라 자손 살룸의 장자 마띠데랴 하는 레위 사람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굴문을 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제 그 붕괴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임시적인 어떤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집을 짓기 전에 옮기기 좋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갖추어서 최선 다해서 하는 걸 보면요, 이게 문지기 반자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그 책임, 진설한 떡을 올리는 그 책임, 남비에 지지고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 자기 일에, 보면 여기에 우리 얼른 보면 아주 별 까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각자 위치에서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최선 다해 사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이고 여기 뭐 남비에 지지는 게 뭐 중요하겠나, 얘네들 남비에 지지는 일 많이 하잖아요. 아 그게 뭐 중요하겠냐. 그리고 아 문 딱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지기. 그리고 문 열고 닫는 거, 그게 뭐 중요하겠나.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작은 일에도 아주 최선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 역대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아, 1장부터 9장까지 속에 족보가 쭉 나와 있지만 그 속에다가 이름이 빡빡하게 나와 있는 이 속에다가 주님이 중요한 걸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앞부분에 족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 봅시다. 비번에 사울과 다윗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10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게 이 구약 시대 때, 열왕기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하고 다윗입니다. 이게 이 다윗의 말로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왜 죽게 됐는지를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사울이 죽은 원인을 얘기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40년 동안 왕이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사울이 죽었는지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한 거예요.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범죄입니다.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얼마나 큰 죄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그러니까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범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죄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행동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내가 인디의 말씀을 지켜 선적 또한 내가 너를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기서요, 이 사울은 처음이 좋았지만은 인생 실패자가 되고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역대기에는 아주 다윗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요약해놨는데요. 사울과 다윗 봅시다. 사울은 일단 여섯 가지에 기본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섯 가지를 성공했습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고 언약이 있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사울이 있는 위치하고 사무엘이 있는 위치는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요. 사울이 있는 데까지 올라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1회 동안 기다리면은 사무엘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축복 빌어준다는 약속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7일 안에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블레 사람들이 막 엄청난 많은 대군 이끌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사울은 초조한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여섯까지 기다렸습니다. 7일까지 기다렸는데 막판에 마음이 조급해서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직전에 제사장만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사들이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 보니까 놀래버린 겁니다.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어떻게 직접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데부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내리막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제일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서 엎드러진 가장 근본적인 죄는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 만나 내려주셨거든요. 물이 없어 가랄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 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 먹고 싶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은 메추라기 내려주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왜 발전이 안 되냐 하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그렇죠? 뭐 텔레비전도 보면요, 볼 때 한 곳에 계속 못 보죠. 금방 채널 탁 돌리고. 요즘 사람들이요, 이것이 이제 기다리는 것이 전혀 습관이 안 돼 있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이제 도무지 못 기다려, 못 기다려요. 그래 이제 그리고 뭔가 좀 길어지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잖아요. 조금만 지루해도 못 참아요. 그리고 아주 막 극적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원하지. 지루한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 잘하는 것이 신앙에서 아주 기초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 인내가 다할 때 그때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못 참아, 그때부터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야지 거기에서 신앙이 뭔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욥도 몸 전체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하면은요, 다윗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봐요. 요셉도 봐요, 요셉도. 그는 탁월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되어지는 것은 험악한 거예요.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성실하게 참고 끝까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에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잔머리 굴리고서 당장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자기 머리 굴리고 요령껏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아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기다리는데 불평하면 기다려요. 그러면 안 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근데 사울은 기다리는 거, 욕을 못, 7일 욕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7일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닿을 때, 그때부터 기다려야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다 축복받기 원하실 겁니다. 오늘 이게 아카데미 하지 말고, 사실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만 마음속에 그냥 확 박히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진짜 붙잡을 수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기다리는 사람은 다 깨달아지거든요. 우리가 봐요,
어릴 때 이해 안 돼도 나이 들어가면 다 깨달아져 가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아카데미 그만할까요? 이제 이거 이제 이것만 기억에 남게 그만둘까요? 기다리는 거 잘 해보세요. 실망하지 말고 잘 기다려봐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진짜 계세요? 진짜 계시면 기다려요. 사울은 기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떠나거든요.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없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내리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에 실패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지면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자기중심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안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니까, 그러니까 겸손에 실패하면 반드시 순종에 실패합니다. 겸손에 실패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틀림없이 순종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대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은 정확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순종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담대하게 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막 제사장까지도 죽이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신접한 자에게까지 묻고 나중에는 징계로 죽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높이면은 아무것도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을 자꾸 낮춰요. 그러면 주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시간 관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거든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위협을. 그래서 시간의 상당 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백성을 돌보고 그쪽에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상당수를 충신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간 투자하고, 그리고 이 뇌리 생각 속에요, 어떻게 하면 사후 다윗을 없애버릴까?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는데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묵상하고 어떻게 없을까? 그걸 궁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시간을 온통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나타났다 하면요, 군대 끌고 잡으려고요. 거기에다가 정력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시간을 만지작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범죄했을 때 회까지만 하고 걔는 항상 안 했습니다. 그죠? 다윗 잡으러 갔다가 후회했잖아요. 아,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해놓고 또 어떻습니까? 또 잡으러 또 가는 거예요. 또 대단히 잘못된 또 후회하고 또 잡으러 가잖아요. 회만 하고 걔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에서도 실패하고 인생 마무리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너는 그 다음 날 죽는다. 그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이 모조리 실패하는 첫 번째가 기다림에 실패했으니까 못 기다린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얼마나 바쁜 사람이 다윗입니까? 그런데 그 새벽을 깨워가면서까지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주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범죄한 경험이 있지만은 철저하게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했잖아요. 나중에 아주 위대하게 되고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바탕에는 사울은 기도하고 말씀 받다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하고 계속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게 다 바탕이 된 거예요. 여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사울은 신앙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먼저 기다리라는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이제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신앙이 망한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는 거 잘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잖아요. 잘 기다리면 되겠죠? 잘 기다립시다. 아이고, 이제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근데 기다려봐요.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여기 기다리는 사람은 축복 준다는 말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이제 그 뒷부분은요, 뒷부분은 이 다윗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심쓴 사람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뭘 가르치냐면 다윗은 누구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대적들을 이기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조력한 사람들이 이미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대상 11장에는 다윗과 다윗 왕국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루는데 조력한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압이 나오고 아소부암이라는 사람은 30인의 두목이고 일라사란 세 용사 중에 하나고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 3인의 두목이라 분하여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30인, 그 용감한 30인 속에 우리아가 들어갑니다. 자, 역대상 11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있죠? 햇사람 우리아와 그 우리아 아내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바세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잖아요.
백성 그 전투하고 있을 때 다윗이 불렀잖아요. 불러서 그 바세바에게 동침하러 가도록 시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동침하러 갈 수 있냐고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햇사람이지만 햇사람 무리한데 하나님을 향한 아주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이것이 아주 확실하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햇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상 12상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 온 용사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역대상 1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갓 지파에서 다윗 온 용사들이 나와 있고,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온 용사들이 나와 있고, 역대상 12장 19절 2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 온 용사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룰 때 그 지파들 중에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운 용사들 이름이 쫙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요. 자, 이걸 보시면요. 베냐민 자손, 자,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 집을 쫓으나 사울이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죽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붓고 다윗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있는데, 사울이 징계로 엎드려 죽은 것을 보면서도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이게 뭡니까? 육신인 거예요. 육신. 인정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인정을 확 끄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죽은 교회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고 봅시다. 여기는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정을 끊고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정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인정에서 구별되고 탯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죽은 곳이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모압은 죽은 동네이기 때문에 룻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오미 떠날 때 같이 떠나야 됩니다. 길로 떠났지 않았습니까? 자기 부모 형제들 친척이 있지만은 그 길을 박차고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울이 죽고 그걸 보면서도요, 태반이나 사울 집을 쫓아나, 이 육신인 거, 육신인 겁니다. 인정인 겁니다. 그렇지만 3천 명은 거기에서 구별돼 다윗에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이제 그 31절, 1절 그 이후에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보면 시세를 알고 어디에 하나님 역사하는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그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물질을 가지고 드린 사람도 있고 성심성의 것,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루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탄의 나라와 하늘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편에 가담해서 이 다윗에게 속하는 것은 주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은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아마스의 고백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2장 18절에 이건 중요하니까,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때 성신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 가로대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자, 왜 이 고백하냐 하면은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은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당신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당신의 하나님이 다윗 당신을 돕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세는 볼 수 있었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아마샤는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하고 있었고 다윗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맞드는 무리가 있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시가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이 아마시아는 정말 축복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왜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요? 이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여, 우리는 당신에게 속하겠고, 우리 소속입니다. 이 소속이 아주 분명히 된 거예요. 내가
나는 세상에 속할 것이냐 주님에게 속할 것이냐 그 고백을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아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순람매인이 말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 다음 고백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제일 마지막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래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남편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남편은 내게 속했고 나는 남편에게 속해 나가거든요. 두 번째는 나는 남편에게 속했고 남편 내게 속했다. 남편 중심이잖아요. 이제는 나는 남편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내 구세주가 됐다 그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 여기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예수여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여 나는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알면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전쟁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주님께 속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운명을 함께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결혼해서 남편에게 속하면 남편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사 가면 이사 가야 되거든요. 그러죠. 남편 이사 가는데 나는 못 가. 당신만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그렇지 함께하리니. 예. 이거 맞지요? 예. 그걸 이게 얼마나 정확한 고백입니까? 웃으면 말을 못하는데. 왜 웃게 된지 모르겠네. 예.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섬기려면 주님 따르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인 가는 곳에 종이 따라가야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하고 운명을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접대하고 군대장관 삼고 귀하게 삼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시아가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그 소원이잖아요.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게 평강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우리는 주님의 일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안다면 거기에 같이 소속이 돼가지고 운명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같이 역사를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윗이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냐면 싸움에 익숙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12장 8절에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갓 사람 중에 또 하나님께 그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용사요 싸움이 아주 익숙하다 그랬습니다. 방패들을 방패 쓰는 것은 수비하는 거잖아요. 창 쓰는 건 공격하는 겁니다. 그걸 능히 쓰는 자라.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 다윗이 통일 왕국 이루는데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주의 나라 위에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 때 전쟁을 한 것처럼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나라 확장시키려면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 용사요.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용사. 하나님은 용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성경 배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제가 구원받고 청년 시절에 끝까지 교제 나와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제가 83년대에 구원받고 그 당시에 처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전도자로 쓰임받잖아요.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와서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교제에 붙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일꾼이 일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일꾼들이 되는 겁니다. 훈련받아서 용사가 되고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싸우는데 싸움에 익숙하여라고 되어 있죠. 익숙해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 되려면 짐승 잡으러 많이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이란 말도 나와 있는데 바다에 익숙한 사공이 되려면 바다에 많이 나가봐야 되잖아요. 싸움에 익숙해지려면 싸움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노래에 익숙한 잠으로, 익숙함으로, 노래에 익숙하게 되려도 노래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 익숙하게 되려면 노력이 있어야 되고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훈련 받아야 되고 익숙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집회도 계속 들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아주 구절을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그게 마음판에 아주 완전히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도 인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익숙하게 되고 신령 무기 사용하는 데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경거 내리기를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 일이 없이는 익숙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이기 힘쓰는 것도 모이는 데다 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자주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도 아주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기록되어서 돼. 기록되어서 돼. 기록되어서 돼. 거기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싸움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말씀을 아주 익숙해야 돼. 말씀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이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대학 시절에 그 이유아 목사님 댁에 조금 살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상담하는 거 자주 봤어요. 그 이제 상담하러 오면요. 상담해 주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좀 들어봐가지고 핵심을 딱 파악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 딱딱 풀어주면 문제가 풀리고 구원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당시 상담했었거든요. 저도 누가 오면은 막 상담해 주는데 아무리 길게 해줘도 그래서 또 빨리 구원이 안 돼. 익숙한 사람은요 짧게 해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구원시키는 건 아닌데 문제를 빨리 풀어주면 구원 빨리 되잖아요. 제가 그때 보고서 제가 알은 것이 있습니다. 쫄병이 칼 쓰는 거 하고 장군 칼 쓰는 거 칼이 틀리더라니까요. 똑같은 칼이더라도 베는 게 달라. 장군은 저걸 단칼에 베버리잖아요. 쫄병은 아무리 휘둘러도 잡아야 못 잡잖아요. 그거 똑같더라고 보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훈련해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익숙하게 될 때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하게. 그래서 익숙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도 봐요. 오랜 동안 계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뭐 스케이트 하든 뭐 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싸움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기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이게 뭐예요? 담대한 것을 이기라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하는데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사자같이 아주 담대한 용감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얼굴은 사자가 그 말이 용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겁장이는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위험이 있고 두려움을 주고 겁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사슴은 아주 민감합니다. 사슴이 빠르지 않습니까? 아주. 죄의 하사를 피하는 데 빠르고 주의 뜻을 준행하는 데 아주 신속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사슴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뜻에 아주 민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익숙하게 돼, 익숙하게. 역대상 25장 7절을 봅시다. 25장 7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이니라. 여기서요. 배워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우리가 아니 뭐 다 하는 얘기 같지요. 근데 배우는데 익숙하게 돼.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들어서 아주 익숙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많은 걸 배워 왔습니다. 근데 옛날 공부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그게 아니라 하늘 전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나오잖아요. 저도 앞에는 조금 외웁니다. 근데 그거 예. 이제 배워서 익숙하게 됩시다. 예. 자,
그다음 비디본 봅시다. 디본 법계 들어오는 거 봅시다. 법계. 법계는 우리가 배운 대로요. 우사가 궤를 만지게 됐습니다. 이 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있었는데 이 우사가 법궤를 만지게 됐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비나답 집에 처음 들어올 때는 집안 식구 전체가 법궤를 아주 신성시하고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만지면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왜? 아비나답 집에 들어오기 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쳐다보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항상 멀찍이 두고 있었는데요.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우사는요. 우사와 아효 중에서 우사가 법궤를 더 가까이 가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요. 이 우사가 처음에는 법궤에 가까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있다 보다 보니까 저기 법궤가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거예요. 상자깡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지면 죽은 줄 알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야 이렇게 생겼구나.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는 만지지 않고 않아도 상자깡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우사와 아효가 앞장서서 물었습니다. 근데 나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딱 넘어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왜 이 상적각이 넘어지려고 그래 하고 탁 붙잡은 거예요. 그 주님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법궤가 넘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지면 죽는 게 옆에 있는데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잖아요. 여보세요. 이게 문둥병 환자가 있다 해봅시다. 예를 들면요. 그럼 누가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지? 오물까봐.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궤인데, 이 만지면 죽는 게 옆에 있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넘어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누구는 얼른 피하죠. 만지면 죽는 게 있는데 피하고 말고죠. 그런데 우사는요, 아이, 왜 상자깍이 넘어져하고 턱 만지는 거 봐요.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 익숙하게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거룩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주의가 요구됩니다. 계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데 한 번만의 실수라도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일은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한 번 할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형제자매에 대하는 것은 처음에도 어렵고 시간 지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요. 구원받은 사람 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합당한 예의를 가지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회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받고 처음에도 조심했고 구원받고 형제자매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런 사람들 다 사용해서 주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 단점과 약점이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요. 주님하고 꽉 부딪히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 내놔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법대로 안 했고 법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법궤를 메고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법궤는 메고 배워야 됩니다.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수레에 실고 오면 안 됩니다. 그게 다윗이 춤추고 기뻐했지만은 육신의 기쁨이고 진정한 바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멍에를 메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을 쭉 넘어가면요. 그거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통해서 다윗은 성막을 성전 짓기를 원하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못 짓는다. 그렇지만 내가 다윗 너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몸에 날 사람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장대까지 쭉 얘기해 줬습니다. 다윗은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의 궁극적인 운명과 자기의 장대를 쭉 말해주는 걸 듣고 난 이후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6절 보세요. 16절에 다윗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기서요 다윗은 너무 감격해서요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장래 말해준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우리 장래가 이미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다 얘기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양치는 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다윗만 존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이 부신 종기에 대하여 다윗이 다신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아, 하나님이 내 몸에 날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이것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보다는 더 열심히 전쟁해가지고요. 대적을 쳐서 이기고 이제 탈취물이 생기면은 그걸 하나님께 열심히 드립니다. 역대상 18장을 보면은 전쟁에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성전 짓기 위해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 쫙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세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족장들이 그 다음에 드리고 백성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성전 질 준비를 다 해놓고 다윗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통해서 성막이라는 게 지어진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드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29장. 29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 솔로몬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지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삼으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러누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천은 7천 달란트라. 모든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가 전쟁에서 얻어고 모아놓은 모든 걸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드리고 족장과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이 또 즐거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것이 딱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혈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설계도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겁니다. 28장 18절에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와가지고요, 솔로몬 설계도를 딱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보니까 이것이 전쟁에서 이겨서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성전 지을, 그 성막 지을 때 성막 지을 재료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물품 먹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 전쟁으로 탈취물 얻은 것을 사용해서 지은 거예요. 그처럼 신령한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즐거이 헌신함으로써 성전지를 준비를 하는 것, 이제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귀한 청년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약속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